탱탱 한탱크. 남자의 눈을 홀리는 매서운 눈매, 남자의 심장을 깨부시는 사자와 같은 엔진 사운드. M이라는 가슴 뛰는 이 차는 바로 작은 사자 BMW 320i입니다. 100년 역사를 고집해온 키들이라는 그릴은 이 차의 아이덴티티이죠. 그리고 오로지 이놈에만 달려있는 18인치 더블 스포크 힐은 이 차가 달리는 차라는 걸 증명시키죠. 하지만 아반떼에도 달려있는 스마트 키 버튼은 이 차엔 온데간데 없고 싸가지 없이 열쇠꽂이만 달려있습니다. 독일 감성이겠죠? 운전석에 타게 되면 오렌지 색상의 계기판이 참 눈을 호강시킵니다. HUD 내비게이션, 전자식 기어봉이 달려있습니다. 나머진 뭐 아반떼보다 옵션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네요. 특이한 건 전투기처럼 SOS 버튼이 천장에 달려있다는 거죠. 간지나네요. 디스플레이는 3D 그래픽이 탑재되어서 그랜트리스모 빰치게 달려있습니다. 2.0 184마력 엔진은 밟을 때 바로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BMW의 iDrive라는 시스템은 제가 참 놀라워했던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다이얼과 터치 디스플레이를 지원해주는 내비게이션은 별로 못 본 것 같네요. 아, 제네시스도 있고 여러가지 있었는데 가장 BMW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다 보면 프로필, 지도, 음악, 각종 다양한 메뉴를 조절할 수 있었고, 특히 제가 가장 놀라워했던 거는 제가 사실 외제차 내비게이션을 가장 극혐했습니다. 뭐 표시된 것도 없고 구현된 것도 없지요. 하지만 이 BMW 3 시리즈는 달랐습니다. 바로 맵 구현도가 80%입니다. 제가 직접 밖에 있는 건물과 안에 있는 건물을 비교해봤습니다. 물론 100%는 할 수가 없죠. 하지만 80%도 4K입니다. 아주 잘 구현됐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차에 당연히 썬루프가 달려있고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알루미늄 헥사곤으로 이루어진 실내에 푸른색 포인트를 주었지만 이 앰비언트라는 실내등이 없으므로 다 쓸데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3시리즈에는 이게 없을까요? 5시리즈부터 있는 그런 무엇인가 있을까요? 5,000만원짜리 차인데 매우 아쉽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480리터입니다. 뭐 골프채 2개, 3개 들어가는 것까지는 골프를 안 쳐봐서 모르겠네요. 이 차의 최대 단점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실내등이 뒤쪽에서 누를 수가 없어요. 앞쪽에서 켜줘야지 뒤에서 불이 나옵니다. 정말 쓰레기예요. 이제 실내로 들어와 볼까요? 뒷자리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뒷자리 정말 외제차다운 뒷자리였어요. 딱딱하고 불편하고 한국 사람 몸에 안 맞는 그런 시트였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 차는 독일 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중앙 좌석을 뒤로 당기면 트렁크 안에서 물건을 꺼낼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정말 독일 사람들다운 발상이에요. 한국 차 중에서는 뭐 해봤자 의자 중앙에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물건을 뺄 수 있는 정도. 뒷자리 공간은 정말 작습니다. 제가 키가 178인데 주먹 하나 안 들어가네요. 하지만 이건 너무 좋았습니다. 뒷좌석도 전동인걸. 자 여러분, 5,000만원짜리 엔진 사운드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참 엔진 사운드 좋죠? 자 이제 변두리로 나가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벨트 꼭 매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코너를 돌았을 때 이 코너를 지탱해주는
그런 서스펜션들의 각자의 역할이 되게 좋았습니다. 물론 승차감은 정말 별로였는데 딱딱하고 뭐 이걸 차라고 만든 차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달리기에는 최고의 차였습니다. 이게 M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독일 차들이 참 코너를 잘 잡았습니다. 한국 차들은 승차감이 정말 편한데 이 달리는 맛이 없었습니다. 연비는 12.15 정말 잘 나옵니다. 여타 국산차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공도나 국도를 돌아다니는데도 뭐 10, 적어도 10 정도 나왔습니다. 정말 경제적인 차라고 생각합니다. 의자가 막 접히는데 넌 뭐하는 놈이냐? 신나게 달리다 보니까 벌써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유소를 향했고 그 주유소에서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주유구를 손으로 눌러서 열는 겁니다. 아주 신기하죠? 와, 많다? 와, 많다? 320i M팩은 일반 3 시리즈와 여러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다릅니다. 휠, 지금 보시는 범퍼까지 스포츠형으로 맞춰져 있죠. 또한 현대자동차 그랜저 HG와 나란히 세워봤습니다. 크기는 그랜저 HG가 압도하지만 독일에서 위치는 아반떼였기 때문에 3 시리즈가 좀 작죠. 마지막으로 이 3 시리즈의 320i M팩을 하나로 비유하자면 역동하는 젊은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제일 잘 어울리는 거는 20대의 젊은 청춘을 가진 남녀들이 제일 잘 어울리죠. 물론 돈 많은 남녀들이지만요. 저에게 만약 5천만 원이 떨어진다면 1천만 원, 2천만 원 더 줘서 제네시스 G80을 사겠어요.